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이야기도 듣고쇼 시작합니다. 저는 동아일보 정치부장 조영관입니다. 이번 주는 저와 함께 따끈따끈한 신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일면의 기사인데요. 중국 함대가 남중국해에서 한때 뭔가를 포위했다고 합니다. 뭘 포위했을까요? 네, 미 항모를 포위했다고 합니다. 어제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이 시작이 됐는데요. 키 리졸브 훈련에 참여하게 했던 미국의 핵추진 항모 존 스테니스 항모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포위를 했다고 합니다. 한추시부가 보도했는데 미국과 중국의 군사신경전 볼만합니다. 한글보입니다. 다시 빗붙은 야권 통합론에 대해서 김한길 의원이 반기를 들었는데요. 한글보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김의 한길, 안의 철수, 이렇게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자, 김한길 의원, 한 달 전 탈당할 때 그렇게 더민주당을 공격하고 나왔는데 다시 합시하는 의도가 과연 뭘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여당도 복잡합니다. 대거 교체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디를 과연 대거 교체하겠다고 하는 걸까요? 영남 3선 이상 의원들을 대거 교체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남 3선 이상 의원 총 13명이 있는데요. 그중에는 김무성 대표 5선, 유기준 의원 3선, 최경환 의원 3선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유승민 의원 이번 공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경향신문입니다. 박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회에서 경제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경제 이 정도면 안 나쁘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 그동안에 계속 경제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회에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했는데 어제는 이 정도면 안 나쁘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경제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한 의도로 보이긴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경제실정 심판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한겨레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일면 톱으로 2040 여론조사를 보도를 했는데요. 변화를 갈망하는 20대가 총선에 반드시 참여하겠다. 몇 퍼센트로 급증했을까요? 네, 무려 72%로 급증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20대가 이번 총선에 태풍의 눈으로 등장할 수 있을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조그만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보실까요? 네, 잡아주시죠. 시진핑 배지가 등장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지난 5일부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참석한 티베트 대표단이 가슴에 시진핑 주석의 배지를 다른 겁니다. 네, 김일성, 김정은 배지가 생각이 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중앙일보입니다. 계속해서 중국 소식인데요. 올해 전인대서도 반부패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무원이 소개됐습니다. 무려 720억 원, 720만 원이 아니고 720억 원을 챙긴 공무원이 항공편으로 뭘 봉쇄해 먹었다고 하는데요. 네, 웃기는 얘기입니다. 한국 우유를 봉쇄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국다운 부패 규모입니다. 한국 우유, 과연 어느 업체일까요? 잠시 후 확인해 보시죠. 네, 조금 전에 제가 신문 브리핑을 하면서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한미 키 리졸브 훈련에 참가하기 위한 미 핵추진 항모를 남중국해에서 중국 함대들이 포위를 했다. 정성 의원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한미 연합 상륙 훈련, 한미 연합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 핵추진, 핵으로 움직이는 항공 모함이 훈련을 위해서 오고 있는 와중에 남중국해에서 네. 올라가는 거를 미국 항모들이 둘러싸서 약간의 그 긴장 관계가 조성이 네. 됐는데요. 물론 포위는 풀리고 왔지만 이번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상당히 긴장하고 네. 경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남중국해에 뭐랄까 미국과 중국의 해양 전략이 거기서 맞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현상 유지죠. 네. 남중국해 현상 유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그거를 변경하려고 하고요. 어떻게든 네. 진출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중에서 그런 현상 변경 하나의 요인으로서 미국 항모가 출동을 하니까 중국이 무력 시위를 약간 하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뭐 일촉 즉발 상황 직전까지 가진 않았고 일단 저 포위를 풀고 무사히 저 우리 한미훈련에 참가는 하게 된 것 같은데 자, 지금 한미 기조 훈련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이 된다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 살펴보니까 정말 사상 최대 규모고요. 어떤 규모에 참여한 어떤 양이나 질로서는 정말 대단한 급인데 어저께 우리 논설위원은 거의 전쟁 수준이다라고 아, 전쟁 할, 수준이다. 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참여를 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국군 국군이 60만 중에서 30만 명이 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고요. 네, 절반이네, 절반. 예, 미군이 17,000명, 거기다가 다른 요원까지 합해서 미군이 3만 명, 그래서 35만 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규모도 이제 세 가지 훈련으로 진행이 되는데, K-리졸브 훈련, 그다음에 독수리 훈련, 그다음에 한미연합 상륙훈련. 이 상륙훈련은 평양을 목표로 해서 대동강을 통해서 통양으로 올라가서 평양을 장악하는 훈련입니다. 들어가고 있는 그 규모를 좀 보면은요. 그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던 F-22 스텔스 전투기 평양을 15분 만에 갔다 와서 폭격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F-22 스텔스 전투기, 그다음에 유명한 B-2 스텔스 폭격기, 네. 그다음에 아까 말한 존 스테니스 핵 추진 항공모함, 그다음에 이지스함 세척이 오고요. 그다음에 그 들어가온 훈련의 규모도 너무나 그 막강한 것이 이 모든 것이 그 일종의 지금까지는 공격형 이제 지금까지는 방어 훈련이었는데 북한이 공격할 기미만 있어도 훈련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이 그 굉장히 위협을 느끼기에 어마어마한 네. 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뭐 북한 제가 볼 때 김정은이 꽁꽁 숨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강이 아마 콩알만 해줬을 거예요. 네. 자, 윤 실장님 지금 뭐 동시에 지금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도 통과가 됐고. 또 우리 정부도 또 독자 제재를 또 오늘 발표하지 않습니까? 오늘 발표한다고 하는데 네. 예. 방금 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훈련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 압박인 거고 무력 네. 시위인 거죠. 그 밖에 이제 비군사적 제재가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비군사적 제재의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중국, 러시아 그리고 한국도 이제 강하게 동참한다. 사실은 북한이 무역 거래라든지 경제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한국이기 때문에 네. 이 세 나라가 사실은 축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나진 핫산 지역의 이 통로를 이제 끊어버리는 거. 이건 한국에서 끊는 것도 있는데 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북한이 이제 세 개의 축이 있거든요. 외부와 네. 통하는 남쪽이 개성이 있고 네. 이제 서쪽에 이제 신의주 단독 라인이 있고 오른쪽에 네. 이제 나진 핫산으로 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통하는 길이 있는데 네. 이 나진 핫산을 통해서 오는 그 물건은 보통 이제 부산항이라든지 동해항으로 들어옵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들어오는 배는 받지 않는다라고 네. 하니까 러시아도 나진항으로 물건을 보낼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네. 이제 북한은 세 개의 통로가 다 막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아. 어쨌든 이런 군사적 압박, 경제적 압박 이런 것들이 북한은 변하는 쪽으로 가야 될 텐데 북한의 반응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정치 소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공천 기싸움이 아주 볼만한데요. 자, 먼저 돌직구 신문 보실까요? 네, 지금 무한 전쟁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지금 전쟁이 좀 전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첫 번째는 어쨌든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판정승인 것 같거든요. 자,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고 말씀 나눠보시죠. 야당이 걱정하는 의료 보험성 개정. 우리 여기는 독립된 기관이야.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압력을 넣는 것은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분명히 밝혀온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부르지 마라.
네, 김무성 대표의 표정이 아주 좋지 않은데요. 어제 돌직구쇼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이한구 위원장이 나 강가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30분 뒤에 갔는데 뭐 한 십몇 분 정도밖에 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거 부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제 예의상 가졌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되게 대조되는 장면이 그 주말에 김무성 대표가 면접을 봤었잖아요. 네. 이제 차려 경례 해가지고 아주 이제 예의 있게 물론 네. 얘는 이게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만은 네. 이 그림에서부터가 대조가 되는 거고 1차 공천 뭐 단수 공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지역 옮기기도 막 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의원을 옆 지역으로 옮겨라 이런 것까지가 사실은 공감위가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김무성 대표가 배제된 채로 다 진행되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말하자면 또 뭐 비박계라고 할까요? 비주류 세력이 하나로 뭉쳐져 있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비박계 비주류 세력 같은 경우에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가 제일 관심사이기 때문에 남들에 대해서 방어막을 못 치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점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그제까지 발표한 걸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경쟁력 있는 비박 현역 의원들에 대해 가지고는 뭐 칼을 안 들이댔는데 뭐 흔히 이제 유승민 의원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은 수도권을 비롯해 가지고 경쟁력 있는 비박계 의원들한테 칼을 들이댈 때도 과연 김무성 대표와 비박계 의원들이 그냥 있을 것이냐 그때는 어떤 뭐 행동을 할 것이냐 그게 관심사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1라운드가 끝난 거지 그렇죠. 아직 싸움은 뭐 진행 중이다. 지금 저 윤 실장님이 그 유승민 의원 얘기도 했는데 우리 저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 의원의 공천 여부.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서 그건 좀 2라운드가 아니라 3라운드, 4라운드, 한 5라운드까지 가야지 해결이 날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일단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위원장이 격돌 부분이 김무성 대표 힘을 쓸 수 없는 구조로 자꾸 몰려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자로 저는 굉장히 와, 이 부분에서 깜짝 놀랐던 거는 수원에 있는 김상민 의원이라는 초선 비례대표 의원이 있어요. 이제 수원 갑 지역에서 출마하겠다고 열심히 뛰고 있었는데. 네, 박종희 전, 지금 사무부총장하고 지금 엄청 경쟁이 엄청 격돌이 있었던 자리인데, 그 당연히 김무성 대표가 얘기했던 상향식 공천이 믿고 아주 오랫동안 그 경선 준비를 해왔을 것 아닙니까? 근데 어저께자로 원유철 원내대표가 권유를 하면서 수원 을지역으로 빠져라. 근데 그 수원 을지역이 어딘고 하니 이번에 선거구 하나가 늘어나면서 조정이 되는 지역인데 사실상 새누리당으로 봤을 때는 열세 중에 열세인 지역에서 당선이 극히 어려운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지역으로 험지네요. 험지, 정말 험지 중에 험지인데 이런 데 가라 그랬을 때 선뜻 가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지금 상황에서 도저히 김무성 대표가 초창기에 얘기했던 상향식 공천은 사실상 어려워졌구나. 두 번째로 지금 이 모든 정권을 갖고 있는 이한구 위원장을 비롯한 공천관리위원회가 제안하는 내용들을 자칫 거부했다가는 이조차도 사실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앞으로 100% 상향식 공천이라는 거는 새누리당에서 참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보면서 나머지 지역에서 뛰고 있는 여타 예비후보들도 비슷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무성 대표가 그리고 상향식 공천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이를 지켜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떤 제안이 있어도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지역을 고수할 텐데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당신은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니 빼서 다른 지역으로 가시오라는 권유가 들어오면 사실상 공천관리위원회 제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서 모든 힘의 균형이 나름대로 이한구 위원장 쪽으로 급속하게 쏠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다음 주가 아마 저 공천 피크일 겁니다. 25일이 이제 후보 등록 마감이거든요. 근데 밀렸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 일각에서는 일각에서는 한국일보 기사 뒷면을 한번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근데 비박계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명백히 당헌 당규를 위반한 공관위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 일부 후퇴한 것으로 또 후퇴입니다. 잠깐만요. 이러는 것도 있어요. 오늘만 참고 오늘만.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 그래도 자꾸 어느새 저 뒤에 계신 것 같긴 한데 뭐 일부러 후퇴한 것이다. 지금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있는 거다. 이런 해석도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한다라는 시선보다는 저쯤 되면은 조금 만한 거 아니냐, 과한 거 아니냐, 과한 거 아니냐. 뒤에 뭘 믿고 저러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과하다, 분명히 역풍을 맞을 거다라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서 지금 뭐 또긴 하지만 또 일부 후퇴한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는데요. 네, 저 정성윤, 저희 동아일보 사설도 사실은 지금 이한구 위원장 대체 뭘 믿고 저렇게
하는 거냐 이런 취지의 사설을 썼거든요. 뭘 믿냐는 그 뭐가 이제 그 뭐가 뭘까요? 예. 청와대랑 교감 없이 이제 이완구 공천 관리위원장이죠. 제가 말하지만 공천 심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 다만 이렇게 매니지먼트 하는 관리 차원인데 지금 어떤 그 관리의 수준이라는 건 옛날에 심사위원장을 넘어서는 권한을 휘두르는데 조지먼트 예, 그거 제가 혼자 힘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 뒤에 뭘 믿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믿는 것은 청와대랑 교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심증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이완구 위원장하고 김무성 대표하고 지금 일진일퇴 하고 있잖아요. 한번 뭐 유출 파문이 있을 때는 사생부 유출 파문이 있을 때는 이쪽이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론조사 결과 나왔을 때는 또 예. 이렇게 한번 주고받았는데 그 정점은 한번 주고받고 한번 이렇게 하는 그 정점은 역시 이제 유승민 의원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MC가 지금 얘기한 대로 왜냐하면 그 아까 보도도 나왔지만 영남 출신 3선 의원들은 물갈이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뭐 그 물갈이 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다라고. 그 말을 해서 얘기했죠, 네. 해석을 하면은 지금 그 우리 한번 교체된 국민의원 김태환 의원 삼선 의원이죠. 네. 유승민 의원도 삼선이고 그래서 그 정점은 아무래도 이제 유승민 의원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이제 관심이 시중에 관심이 몰려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또 이런 시나리오도 있어요.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라는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단칼에 날릴 수 없을 정도로 두 배 이상의 그 이재만 전 동구청장하고 좀, 했을 때 뭐, 예, 그런 식으로 높게 나오고, 예, 네. 높게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무슨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준을 아까 우리 김병민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단수 추천이나 우선 추천 지역이 되면은 이렇게 교체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세는 것 같아요. 지금 말한 대로 단수라 그러면 한 사람을 내리꽂는 거고 우선이라 그러면 여성이나 청년이나 장애인이 경쟁할 수 있는 지역으로 되면은 그게 이제 그러니까 물갈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오늘의 뭐 그 이완구 고집에 뭐 김무성의 뭐 공천이 밀렸다 하는 건 1라운드에 불과하고 정말 관심사는 쭉 가서 이것이 이 지역이 단순이야 우선이야 그러니까, 지역으로 그러니까 지금 대구 동구 유승민 의원 지역구를 경선 지역이 아니고 예를 들면 단수 추천 지역이나 네. 우선 추천 지역으로 만들어서 어떤 정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여러 경우의 수를 가지고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시나리오죠,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네. 컷오프를 할 수 있는 시나리오겠죠. 뭔가 부정부패에 연루됐다거나 현재 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 근데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컷오프가 어려울 거고요. 두 번째는 단수 추천. 후보의 경쟁력이 워낙 뛰어나서 다른 경쟁 후보들과 비교가 안 될 경우에 단수 추천하는 경우. 네. 예를 들어서 원유철 원내대표라든지 여러 중진 의원들이 다 단수 추천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방식의 단수 추천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았다. 이거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문제가 있다라는 지금 갑론을박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수 추천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유승민 대표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단수 추천할 거냐라고 봤을 때는 그 또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것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면 세 번째 시나리오는 당원단계 명시돼 있는 우선 추천이라는 여성, 네. 장애인, 청년. 예를 들어 이미 두 곳을 했죠. 예, 예를 들어서 예. 물리적으로 자, 그 지역은 이제 여성 우선 추천 지역이라고 딱 못을 박으면 유승민 원천 원내대표가 예, 물리적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런 방식이 왔을 때 아마 제일 큰 고민은 그럼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 지지도를 갖고 있는데 그대로 멀뚱멀뚱 당하고만 있을 거냐 무소속으로 출마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배제시키려는 절대적인 가능성을 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버금갈 만한 정말 엄청난 후보를 데려다 놓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 시장님, 지금 만약에 그런 방식을 동원해서 유승민 의원을 정리했다. 역풍이 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막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다 정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이런 뭐 수를 쓰니까 꼼수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엄청난 역풍이 있을 거고 그래서 아까 김병민 위원 이야기대로 한 4라운드, 5라운드로 밀릴 거라고 보고 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완구 공관위원장이 뭐 다른 공관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공천을 할 때는 미천을 좀 가지고 공천을 하거든요. 근데 이 네. 미천이라는 게 심을 만한 좋은 사람인 경우도 있지만은 이런 사람을 자르면은 내가 명분이 생기겠다라는 미천도 있는 거죠. 아까 영남 3선 의원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제일 떨고 있는 분들이 됩니다. 국사회라고 국사회. 국사회.
40년대 태어난 국회의원들의 모임. 40년생이니까 70, 이제 70을 바라, 70을 넘으시는 분들이죠. 근데 이 멤버 구성을 보면은 이재호 의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나머지는 다 친박입니다. 네. 사실은 이항구 의원 본인부터가 뭐 국사회 멤버일 것이고, 김태환 의원이 그 구성원이고, 그렇죠. 뭐 정갑윤 네. 부의장이라든지, 강기부 의원이라든지, 대구의 서상기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인데, 제가 이제 뭐 국사회 멤버니까 실명을 거론드리지만은, 이런 분들은 아마 이항구 위원장한테는 좀 미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꽃놈 미천 말고 명분을 세울 수 있는 친박의 등진을 이렇게 하지 않냐. 그리고 첫 번째로 한 게 김태환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있고 제가 또 새누리당에 한 가지 좀 제언 같은 걸 하고 싶은 건 이항구 위원장이 정말 세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일, 25일 후보 등록하면 이항구 위원장은 볼 일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김무성 대표가 뭐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지 않는 이상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집안에서 이렇게 대표의 면을 이렇게 깎아놓고 매일매일 뭐 후퇴하는 사람을 만들어놓고 선거를 치를 생각은 안 하는 건지 저는 그게 제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설마. 아, 순간적으로 들은 생각인데 김무성 대표 지역을 뭐 우선 추천 지역으로 하진 않겠죠? 지금 보면은요. 지금 이제 세 번 말씀을 정리를 하니까 항상 이 새누리당의 이 육식동물들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하는 공격성을 보여주곤 하는데 개인 의견으로 하시겠어요? 네. 네. 상상을 초월하는 공격성을 보여줬는데 이제 세 분 말씀을 정리를 하니까 뭐 떠오르는 게 진박과 비박의 줄다리기 사이에 그 이 줄이 어디로 갔느냐에 따라서 네. 승패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 줄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유승민 의원이구나. 지금 이쪽으로 갔느냐 저쪽으로 갔느냐 이 유승민 의원의 행방에 따라서 진박과 비박의 승패가 결정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새누리당 이한구 김무성의 기싸움 얘기를 다뤄봤는데요. 아마 오늘 어제 이한구 위원장은 밤 상황에서도 뭐 지금 당장 2차 발표는 없다라고 했는데 또 어느 날 밤에 전격적으로 2차 경선 지역 또 컷오프 대상 이런 거를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야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안철수 대표, 김한길 공동선대위원장, 야권 통합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했는데요. 안철수 대표는 며칠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만장일치다, 야권 통합 거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입장을 정리했는데 어제 김한길 공동선대위원장이 공개회의에서 우리 당만 생각할 게 아니다, 뭐 국가와 뭐 이런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한 김한길 위원장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입장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당만 생각하는 정치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과 역사를 생각하는 정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의 목표는 기존의 거대 양당 구조를 깨는 일입니다. 정말 무서운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너무 부족하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당론으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의 말씀으로 그것이 바뀌어질 수는 없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와 김한길 공동선대위원장은 사실은 2년 전에 합당할 때 주역이었고 두 공동대표를 했었던 분이거든요. 거거든요. 조금 전에 뭐 영상에도 나왔지만 옷도 똑같이 입었었는데 네. 말은 전혀 다르게 하고 있어요. 전혀 네.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막장 드라마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헤어지고 내일 누군가가 유학하고 다음날 그다음 보면은 누군가가 임신해서 애를 낳습니다. 정말 속도가 빨라요. 이제 더 이상 시청자들이 네. 천천히 진행되는 걸 기다려주지를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 보면 무슨 당이 몇 달 전에 분당이 됐는데 몇 달 전에 탈당이 되고 그다음에 다시 통합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렇게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네.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본 것처럼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공동선대위원장이 뭐 아주 뭐 공개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제 통합에 대한 건데요. 김 위원장은 현실론에 기반을 합니다. 야권 통합해야 된다. 그것은 야권을 통합하지 않으면 결국 개헌을 저지하지 못할 것이고 여론의 개헌 저지선에
여당에게 개헌 저지선이라는 180석을 주고 예. 말 것이고 이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안 공동 대표는 대의를 중시하고 우리는 제3당의 길을 천명한 이상 그 길을 묵묵히 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고 김 위원장의 말씀 중에서 조금 눈길을 끄는 부분은요. 안 대표가 이러지 않았습니까? 통합을 거부하면서 죽더라도 광야에서 죽겠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네. 이 발언을 그대로 패러디하면서 집권 세력의 개헌성 확보를 막기 위해서라면 우리 당 광야에서 죽겠다라고 하면서 통합론에 다시 한번 불씨를 피웠습니다. 이에 대해서요, 지금 이제 이 갈등을 쉽게 풀리기 어려울 전망인데, 이에 대해서 그러면은 국민의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떠냐에 대해서, 국민의당 쪽에서는 어차피, 개헌 저지선이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3,40석만 갖고 오면 우리 당 입장에서의 성공이지만, 두 야당이 합쳤는데도 120석을 못하면 그때는 패배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패배에 갈 필요가 있냐라는 안철수 의원의 조금 설득을 내게 많이 넘어갔다. 그러면서 김한길 의원 지금 광진을이 어려우니까 통합을 내세우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네. 올라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안철수 대표를 그제 저희 동아일보 인터뷰할 때 제가 잠깐 갔었거든요. 한 15분 정도 만나고 왔는데 요지는 딱 그겁니다. 지금 3당 체제를 정립하는 게 목표다. 최소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을 해서 지금 적대적 양당 구조를 깨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서 3당 체제를 정립해서 지금 정치의 어떤 이런 구조를 바꾸겠다. 이게 목표다. 내가 무슨 당선되고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이런 거고 지금 김한길 대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새누리당이 압승을 거두게 됐으니 그 개헌 저지선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 이런 논리거든요. 두 사람의 정치 철학이 굉장히 이렇게 다르죠. 다른데 지난번에 새정치연합을 만들 때도 우리 김한길 그 의원이 안철수 의원 선생님을 꼬셔가지고 데려왔는데 사실은 보니까 이거 약간 사기극에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나갔는데요. 사실 어저께 이 서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이걸 보면서 저는 사실 그 안철수 의원이 좀 잘못이 크다고 생각해요. 생각이 드는 게. 김한길 의원이 이런 줄 몰랐습니까? 다 알면서 이렇게 본인이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한번 속은 건데 또 뭐 그거는 사실 김한길 의원이 의도한 건 아니죠. 문재인 대표랑 이렇게 갈등을 빚다가 나왔는데 그것도 또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안 김한길 모시고 왔는데 사실 이럴 줄 몰랐습니까? 한번 이런 그 성향이 있는 사람은 계속 있는데 본인이 이제 데리고 와서 또 이런 장면을 보이는 거 안철수 의원이 사람을 좀 잘 본인 시각에서 좀 상황을 잘 못하고 자기 진정성만 있으면 다 돌아간다고 네.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하나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계속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김종인 네. 더민주 대표의 어떤 흔들기 전략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안철수 대표와 나머지 의원을 분리하는 전략 그 꽃놀이패 네. 정말 잘 먹힌다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자 관련해서 저희가 김한길 공동선대위원장이 탈당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탈당했는지 과거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제1당은 된다며 기득권에 안주하는 그런 정치 말고 패권에 굴종하지 않으면 척결 대상으로 찍히는 그런 정치 말고 계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정치 말고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치로 변해야 합니다. 네, 1월 3일이군요. 저는 한 달 전쯤이라고 아까 제가 브리핑 때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탈당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한국일보 일면 톱 제목처럼 한길, 김한길 대표의 이름처럼 한길로 가야 된다. 어떻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김한길 대표가 아까 위기의식이 부족하다. 사실 뭐 안철수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개헌 전지선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라는데 저는 김한길 대표가 이렇게 나서는 게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 아닌가. 더민주당에 대한? 예. 네. 뭐 예를 들어서 정말로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을 바야 독자 노선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할 텐데 네. 더불어민주당 분위기가 좋은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보태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오히려 기대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보는 게
될 겁니다. 야권 지지층 사이에서는 사실은 새누리당을 막아야 된다. 뭐 어떻게든 힘을 합쳐서 새누리당을 막아야 된다는 게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의 원래 지지층이라든지 중도층 내에서는 이번 기회에 좀 이제 제3당 정립 하는 것도 이제 솔깃한 부분이 있는데 안 대표의 개인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그 부분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안철수 대표가 말을 세게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인데 3당 구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유권자들한테 소구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 비호남 지역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야지 그렇죠. 이 당을 밀어주면은 이 3당 구조가 형성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건데 지금 호남 지역에만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 말을 하더라도 말과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일치하지가 않으니까 설득력이 이제 떨어지는 면인 거죠.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을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은 한 세 가지 부류로 나눠본다면은 독자파, 그 다음에 수도권 한 연대 정도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예 통합파, 세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연대파가 어느 쪽에 이제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가지고 무게 중심이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있고 연대파가 어느 쪽으로 갈까는 저는 김한길 공동선대위원장이 그까지는 갈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역풍도 아마 세게 불 건데 김종인 대표하고 딜을 한 결과물을 가져오는 거죠. 구체적인 공천을 뭐 8대2가 됐던 7대3이 됐건 예를 들어 국민의당 출신과 더불어민주당 출신 중에 수도권은 이런 식으로 정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에는 연대파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근데 또 그때는 그걸 이야기하는 순간 뭐 야합이라든지 물밑 계산 김한길 공동선대위원장이 몸은 여기 있는데 뒤에서 뒷거래했다라는 역풍도 불겠죠. 지금 이제 한 달 총선이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지금 이게 데드라인이 넘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철수 대표는 아까 지금 김한길 의원이 봤을 때는 더민주당이 뭔가 좀 변화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합칠 명분이 좀 된다는 쪽인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는 저희랑 인터뷰에서는 지금 착시다. 이건 김종인 착시 현상이지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이 달라요. 오늘자 동아일보에서 부장님이 쓴 저는 칼럼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불신, 특히 문재인 대표에 대한 불신과 그 세력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기인하고 있다는 내용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생각의 궤와 지금 나머지 사람들의 생각의 궤가 너무 다르거든요. 네. 김한길 지금 위원장이죠. 위원장이 문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은 그 행간의 의미를 잘 좀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저는 들더라고요. 그 우리 당만 생각해서는 안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저에는 우리 당만 생각하지 말고 나살기도 좀 생각하자라는 게 강하게 뼈저리겠다. 지금 국민의당이 3당 그 3명의 그 대표 지도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야 수도권에서 연대 없이 나가도 노원병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이고요. 네. 손정배 공동대표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광진, 을이 아니라 광진갑인데. 광진갑이에요. 네, 광진갑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서 20년 동안 살았던 지역이 그 지역이라 너무 그 동네 잘 알아요. 대표적인 스윙 보터 지역이라 그래서 절대적인 새누리당 지역도 아니고 절대적인 민주당 지역도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새누리당 후보로는 구청장 출신의 굉장히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와서 뛰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출신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이긴 하지만 지역을 오랫동안 관리했던 전해숙 의원이라는 분이 뛰고 있어요. 네. 거기에 국민의당으로 나간 지금 김한기 대표가 본인의 입지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연대를 하거나 통합을 해서 단 하나의 후보로 나가도 이기가 쉽지 않은 판에 그 무조건적인 독자 노선을 고수한다? 본인 보고는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기저의 내용들이 깔려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여기서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은 게 어제자였나요? 광주에 출마한 김경진 변호사가 했던 굉장히 재밌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김경진 변호사. 김경진 변호사라고 국민의당으로 출마한 후보인데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우리 주적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적? 국민의당의 주적. 주적은 대한민국 정부 여당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적을 물리치고 정권에 탈환하기 위해서는 힘을 못 합칠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바로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제3지대의 길이랑 완전히 결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안철수 대표와 그 측근들이 주장하는 바는 거대 여당과 거대 야당 두 이 양당제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가 이 수준에 왔다. 그래서 독자적인 노선을 걸을 수 있는 제3당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도 비판, 야도 비판해야 되는데 특정 하나만 비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 저는 김종인 대표가 참 좋은 기회를 줬잖아요. 생각 다른 사람들 빨리 흩어지고
다 좀 정리해서 진짜 원하는 국민의당의 모습을 좀 갈 기회가 되지 않나. 약간 통합 쪽을 부적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까? 정말 썼습니다. 면접까지. 심하네요 지금. 뭐 그렇죠. 과거에 뭐 북한을 주적으로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한참 있었는데 지금 국내에서 지금 박근혜 정부를 주적으로 삼을 거냐 안 삼을 거냐 가지고 지금 논쟁을 벌이는 상황이에요. 네, 제가 더 놀라운 거는 새누리당의 싱크테크인 여의도 연구소 소속인 여의도 연구소 선생 김병민 의원이 통합을 약간 지지하나 라는 생각에 더 놀라운데요. 저는 이 김한길 의원의 위원장의 역사의 죄라는 표현이 왜 이렇게 낯선지 모르겠어요. 네. 이분이 이렇게 명분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오히려 실리를 쫓아 항상 움직였던 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수학여행을 경주로 갔는데 김만길 위원장이 여자의 남자를 몰래 가져갔어요. 그때 뭐 베스트셀러였죠. 그래서 몰래 가져갔습니다. 몰래 가져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나눠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나중에 그 김한길 작가가 정치인이 되고 알고 봤더니 김철 당수의 아들이었고 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거든요.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런 정치인의 아들이었고 정치인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명분이 강한 뭔가 운동권의 살아만 남은 자의 슬픔을 다룰 슬픔 소설을 쓸 줄 알았는데 상당히 그냥 대중적인 소설을 써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를 자신있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정치자금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소설 썼다. 굉장히 실리적인 분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동안 탈당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탈당?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열린우리당 2007년도에 한번 탈당하시고 한 6개월 만에 4번을 탈당하셨어요. 신당 디자이너라는 별명. 설계자죠. 이번에 탈당 기자회견 1월 3일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백지회에서 다시 만드는 스스로 설계자임을 자청하셨습니다. 하면서 항상 이렇게 신당을 만드는 게 익숙한 분인데 이번에 갑자기 역사의 죄하면서 통합을 운운하신다? 그럼 그동안 그렇게 탈당하신 거는? 아니 아까 말 주적의 연장선인데 새누리당이 개헌선 이상에 180석 이상을 얻는 거는 또 놔두는 거는 역사의 죄다. 지금 김한길 명분은 그 명분을 지금 들고 있는데 김한길 의원님 그 명분 자체는 뭐 이렇게 실리를 쫓았다고 하기보다는 명분 큰 명분은 소구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우리 김한길 의원을 비판했으니까. 안철수 의원을 조금 비판을 하면요. 지금 동아일보 이제 하면서 인터뷰면 3당 체제 정리 목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때 인터뷰를 읽으면서 딱 떠오르는 게 그 저기 우리 유비가 제과공명을 딱 찾아갔을 때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랬을 때 세 개를 솥을 딱 보면서 3분을 얘기를 했거든요. 위, 초, 고. 이거는 이 중국 국면에서는 세 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일단은 저기 천하 통일은 힘드니까 총나라를 만들어서 세계를 3분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렇게 끌고 가요. 제갈량이 끌고 가면서 결국 3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 3분을 했던 방법론을 보면 결국 연대를 했어요. 네. 오나라가 연대를 해서 위나라랑 싸워서 이렇게 3분 체제를 했는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위나라로 통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당 체제, 제3의 길을 찾겠다고 하는 명분은 참 좋지만 그거는 그냥 찾아지는 것은 아니고 이런 합종연횡과 연대가 결국은 필요한 상태에서 했지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아무런 방법론 없이 제3시대 만들겠다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 명분은 너무나 안철수 대표가 좋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좀 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요. 싶어요. 저도 정성희 위원님 말씀 100% 동의하는 근데 이 작은 당이지 않습니까? 작은 당이 이제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연대도 했다가 합종 여행도 하려면 똘똘 뭉쳐도 그게 가능할까 말까인데 그렇죠. 지금 방향이 제각각이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김한길 선대위원장이 평가는 다릅니다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정말로 명민한 분이거든요. 한 달 전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했는지 돌아보시면은 안철수 사장화 논란, 왜 최재천 사무총장 안 시켜주고 박선숙 시켜주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당무 거부하고 사실은 그때부터 이게 깔려 있었던 거거든요. 그 최재천 의원이 이제 김종인 대표하고 가깝고 뭐 이제 좀 소통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한길 대표는 오래 전부터 이렇게 그물을 쫙 쳐놓고 있었고 프레임을 짜가지고 안 대표를 좀 앞뒤로 움직이지 못하게 딱 짜놓은 면이 있었던 거죠. 네. 자. 보도에 따르면 지금 송호창 의원의 경우 지금 공천도 지금 못 받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국민의당에 합류하지 않고 그냥 더민주당에 잔류하는 쪽으로 마음을 네. 굳혔다. 이런 보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원래 컷오프 대상이 돼서 이제 다들 깜짝 놀랐었고, 그럼 국민의당으로 갈 것이냐, 아니냐가 이제 네. 관심이었는데, 국민의당 쪽에서는 살포시 손을 내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철 의원만 딱 오면 20명이 되거든요. 그렇죠. 교섭단체가 되고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랬는데 송우창 의원의 전화기가 내내 꺼져 있었다고 하죠. 네. 꺼져 있었다가 이제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밝혔는데요. 자신은 야권 통합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에 남아있겠다라는 의견을 공식화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교섭단체의 국민의당의 교섭단체 꿈에는 먹구름이 생겼다라는 보도입니다. 네. 안철수 대표도 참 이래저래 정말 일이 좀 안 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양산에서 웃고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문재인 전 대표. 저희가 지금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 결과를 한번 출력해봤는데요. 여기 보면 문재인 대표가 21.3%로 1등으로 올랐습니다. 양산으로 내려가서 사실은 그동안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개성공단 문제나 이런 거에서 이제 트위터로 글을 올린 것밖에는 없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갑자기 이제 문재인 일병이 아니고 다시 이제 위력한 대권 주자로 다시 좀 부상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문재인 대표가 굉장히 높은 지지, 전 대표죠. 이제 높은 지지를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김종인 대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그래도 가장 잘한 게 있다면 김종인 대표를 갖다가 모든 권한에 다 위임하고 본인이 물러났다는 거. 네. 그거 하나만으로 지지율이 올라가고도 충분히 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김종인 대표의 행보에 많은 야권 지지자들이 환호를 보내는 것 중에 하나는 만년 졌잖아요. 저는 네. 문재인 대표를 야권 지지층이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은 좋은데 계속해서 자기 패권주의 정치라는 이미지에 갇혀 있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계속 지는 선거만 보여줬어요. 대선에서 네. 졌죠. 보궐선거 졌죠. 지방선거 제대로 된 성과 못 냈죠. 그러고 났는데 김종인 대표가 오면서 뭔가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 때문에 야권 지지층이 급속도로 결속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네. 그 과정에서 그 모든 것들을 물려준 그리고 본인이 뒤로 물러나서 어저께자 한겨레 신문 인터뷰를 보면은 그래도 김종인 대표 하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던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게 지지율을 상승시킨 요인이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건 네. 이 위기의 국민의당 위기의 안철수 대표가 웬만해서는 네. 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라 벌써 몇 번째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 네. 제가 알기로 최근 조사에서 이 10%를 넘은 건 처음 아닌가 싶은데요. 네. 11.1%로 올랐고 안철수 대표는 9.9. 0.1이 부족해서 지금 10%대 진입을 못한 걸로 리얼미터 조사의 결과 나왔는데 제가 보면은요. 이게 정치인들이 움직이면 지지율이 빠져요. 아, 네. 움직이지 않는 거 같아요. 아무 일도 네. 하지 않아야지만 네. 기본 지지율은 가져가는 거니까 기대감이 그러니까 뭐라고 되면 정치라는 건 상대방의 실패를 먹고 사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실수를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니까 이걸 보면은 가만히 있고 남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지지율이 빠지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지율을 먹는다라는 그 현상을 하나 볼 수 있고 여기 하나 빠진 사람 있어요. 반기문 네. 전 사무총장 넣어서 조사를 하면 1등 나오거든요. 그분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한다 안 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그런데 그 지지율이 제일 높은 것은 정치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말하면 할수록 이렇게 역풍과 네가티브를 받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그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은 뭐라 해야 되나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이 움직이지 있는 않는 사람한테로 옮겨오는 현상이니까 자기 지지율이라고 사실은 보기가 지금 힘들다. 변수가 하나 빠져있다고 네. 하셨는데요. 반기문 사무총장. 제가 볼 땐 변수가 하나 더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대표를 한번 넣어봐야 돼요. 한번 넣고 봐야 돼요. 여기 빠져있는 분이 차라리 김종인 대표 대통령으로 나와라. 대표. 네. 자기는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나를 빼달라고 했지만 이게 정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정치의 좀 슬픈 단면인데 이게 네. 홍삼도 아닌 게 묵히면 올라가고 나오면 죽는 이 현상이 참 독특한 거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는 좀 더 보이는 게 오세훈, 안철수, 박원순 저 세 사람의 지지율이 많이 연동되는 게 있습니다. 아, 요 세 분이?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수도권 중도층, 좀 이제 젊은 층, 중도 우에서 중도 좌. 예를 들어서 이제 새누리당인데 비박. 네. 뭐 이제 민주당 계열인데 비노로 하는 이게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고 문재인 김무성 두 분은 아무래도 전통적 야당 지지층과 네. 전통적 여당 지지층이 어떻게 결집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고요. 자 지금 송호창 의원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분간 정치를 안 하고 정치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송우창 의원이요. 더민주 자리로 공식 선언하면서 네. 자 지금 우리 윤 실장 얘기한 걸 다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그게 바로 지금 안철수 대표가 바라는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내가 다시 더민주당과 합친다 하더라도 나를 지지하는 층이 더민주당으로 안 간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군데 요 언저리에 있는 안 대표가 지지층들. 되게 잘 나갈 때는 네. 사실은 문재인 대표 지지율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근데 오세훈, 박원순 두 분께 쫙 빠지는 게 보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이제 세 개란다. 세 분이 이제 연동돼 있는 큰 한 파일을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또 문재인이 왼쪽, 오세훈, 안철수, 박원순으로 향진 뭐 거기다가 남경필, 원희룡 이런 분들까지 네. 포함되겠죠. 거기가 가운데 김무성이 오른쪽 이제 세 덩어리가 지금 그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각각 그런 양상인 것 같아요. 그건 이분이 좀 비슷하기보다는 서울시장 선거라고 해서 이 세 사람이 인연이 있는 것 때문에 그것도 지지율이 좀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직 시장이고 전직 시장이고 오세훈 시장 전 시장하고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이 얼마나 교집합을 이룰 수 있을지 그것도 약간 좀 궁금하고요.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예전 얼마 전까지 반기문 사무총장을 빼고 돌렸을 때 네. 문재인 대표랑 지금은 문재인 대표 맞죠? 전 대표와 항상 호각세였거든요. 그때 오차범위 내에서 제 기억으로는 뭐 19에서 20 사이에서 늘 호각세고 1, 2로 했었는데 네. 지금은 오차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문재인 대표한테 전 대표한테 뒤지는 게 보이고 네. 아마 그 빠진 만큼이 오세훈 시장한테 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저 김성 대표한테 제가 좀 냉정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하는 거에 비해서는 실제로 지지율이 저는 좀 높다고 봐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이 높은 이유는 김무성 개인에 대한 지지도 있겠지만은 새누리당의 현재 대표 선수다라는 거에 대한 지지율이 꽤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예컨대 정몽준 전 의원이 서울시장 경선에서 저 김항식 전 총리한테 이겼을 때 딱 저 정도였었어요. 20%. 그러니까 새누리당에 항상 1등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기본표가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냥 1번에 대한 지진 거네요. 자, 지금 뭐 여당은 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야당은 안철수, 김한길 두 분의 지금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진짜 재밌는 싸움이 내일 벌어집니다. 이게 뭘까요? 한번 보실까요? 네. 프로바둑 뭐 챔피언이죠. 이세돌 구단. 구단 맞습니까? 구단이 맞습니다. 채택 입단만 생각이 나요. 오, 좋아요. 그리고 알파고. 예, 둘의 지금 세계 바둑 대결이 내일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우리 김 의원님 소개를 좀 드릴까요? 한번 어떻게 경기 저 바둑 그 세계 대결이 진행이 되는지 한번 소개를 네. 해주시죠. 일단은 오늘 제 조간신문에 우리가 뭘 지켜봐야 되는지에 대한 관전 포인트를 잘 설명해 놔서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무엇보다 기분이 좋은 건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 구글의 그 네. 알파고와의 싸움이 대한민국의 이세돌 우리 구단이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 결과도 좋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 네 가지 정도의 관전 포인트를 여기 기록을 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진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파고가 지난번에 이제 중국의 판후이 2단과 대결을 해서 네. 5전 전승을 판후이 2단에 대해서는 이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이 알파고라는 거는 결국은 인공지능, 인간이 기계에 심어놓은 거기 때문에 뭐를 중심으로 판단하냐면 네. 기보라고 하는 바둑을 두고 나서의 그 바둑의 기록 대구 내용을 기록한 거 우리가 기보라고 하는데 네. 그 기보를 얼마나 많이 습득하느냐에 따라서 대국을 둘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는 거죠. 그로부터 얼마나 알파고의 실력이 늘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알파고가 그런 기존에 있는 기보를 중심으로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게 설정을 해놨는데 우리 이세돌 구단이 갖고 있는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예측하지 못하는 허를 찌르는 수를 둘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기보에 없던 내용이라면 입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판단이 불가할 수 있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할지가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다라는 네. 거고 세 번째는 그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채택 구단 얘기를 보면서 네. 저도 이 돌을 던진다라는 표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재밌게 봤는데 중간에 바둑도 포기하는 룰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불계승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돌을 던진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알파고가 게임을 하다가 중간에 안 된다는 판단을 계산해서 딱 쓰게 되면 돌을 과연 던지는 장면이 연출될지도 한번 굉장히 흥미롭게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네. 마지막은 결국 인간이 기계와의 싸움에서 가장 큰 약점을 가지게 되는 건 기계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불변함인데 이세돌 구단이 최근에 이 한판 승부에서 진 그 심리적 부담감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알파고를 상대로 흔들림 없는 대국을 펼칠지도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자, 정 의원님 바둑 둘 줄 아세요? 바둑은 볼 줄은 압니다. 집에 두는 사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특히 이제 과학을 하거나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한테 좀 많이 물어봤어요. 바둑 프로 기자한테 물어본 건 아니고. 네. 저는 사실 이 아까 말한 대로 알파고가 굉장히 학습의 습득 속도가 빨라요. 많은 기보를 습득하면서 지금 했는데 지금 체스와는 달리 바둑은 훨씬 더 인간의 직관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수법보다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알파고의 학습 지능을 좀 그 높이 사서 많은 사람들이 바람하고 예측하는 거와는 달리 저는 알파고가 좀 우승을 하는 5번 대국 중에 알파고가 한 3번 정도는 이기지 않을까 하는 희망 섞인 바람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세돌 구단의 지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인공지능을 만든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사람의 투자 이런 거를 해서 과학기술의 승리라는 측면에서 좀 그렇게 좀 예측 불허의 어떤 그런 그게 나오지 않을까. 국민들은 다 이세돌을 죄송합니다. 지지할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응원할 것 같은데 하나가 아니 바둑 조금 드시죠. 네, 저도 뭐 대략 뭐 따라서 둘 줄 아는 정도인데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알파고는 진화하는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래서 이 5번의 대국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대국, 세 번째 대국으로 올라갈수록 과연 알파고가 그 짧은 시기에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까? 과연 이세돌한테 이세돌하고 처음 승부를 해보는 건데 맞춤형 진화를 그렇죠. 할 수 첫 번째, 세 번째 판이 네.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인공지능이 발전했는지 저는 그게 좀 관심사예요. 지금 이세돌 구단은 한 번만 지더라도 내가 진 걸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분석은 하셨는데 이기긴 이세돌 프로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인공지능이 발전으로 볼 때는 그 이세돌 구단이 오전 전승은 좀 하기 어려울 것 같다. 뒤쪽으로 가면 그래도 알파고가 한두 번 이기지 않을까. 앞에는 이세돌 구단이 앞서고 그런 정도로 예측해 봐. 5번 대국이면 3번 다 이기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네, 이세돌 지금 이번에 5번 끝까지 가는 건지 5판 3승인지 네, 다 합니다. 원래는 3번만 예. 이기는 거지만 5번 다 하는데 지금 예. 말씀하신 분 있잖아요. 한 판이라도 내준다면 내가 진 거 이제 뭐 이세돌보다는 예. 워낙에 그 이제 자신감 넘치는 언행으로 그동안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예. 비교 대상의 돌부처에는 이제 이창호 군 네. 같은 경우는 뭐 무슨 표정인 건지 졸린 건지 배고픈 건지 불리한 건지 유리한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면은 이세돌 구단은 완전 신세대다운 뭐 상대 경쟁자를 좀 평가해 주시죠. 누군지 몰라서 말한다든가 존경하는 뭐 중국 저기 없습니까? 없는데요. 뭐 이런 식의 이제 톡톡 튀는 언행으로. 신세대. 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캐릭터인데요. 저는 이거 이 이제 지금 인공지능이 발달한 정도가 어느냐 하면 이게 뭐 지든 이기든 알파고는 나름의 성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인공지능의 발달 정도를 이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서 네. 인공지능의 발달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고흐나 피카소의 화풍을 흉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명한 작곡가의 음계까지도 흉내낼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이제 점점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정말 죄송하지만요. 남자들이 살 곳이 점점 적어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남자 얘기하네. 왜냐면 남자들의 그동안 정통적인 역할이 뭡니까? 그동안 힘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힘쓸 필요 없죠. 그동안 뭡니까? 건설하고 진취적으로 만들고 뭔가 산술적인 능력을 쓰고 좌뇌를 많이 쓰는 역할이었는데 점점 그거는 기계한테 그 역할을 뺏기는 거예요. 이제 인간이 해야 될 일은 거기에 혼을 넣고 감정을 넣고 인문학적으로 배려하고 이것이 여성 운의 역할인 건데 와 전통적인 남자들의 역할은 점점 이제 기계가 대체하겠구나. 남자들이 반드시 이세돌 부장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러면 네. 지금 저런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작곡
창의적 작곡도 지금 하는 단계까지 왔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림을 그리고 유명 화가의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작곡을 하는 물론 그 작곡이 그걸 베끼는 건 아니고 새로운 그런 그 기법을 가지고서 새로운 걸 창작을 하는데 그 수준까지는 못 미치지만 상당히 같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오늘 재밌게 본 기사는 뭐냐면은 지난번에 그 알파고랑 했던 판호이 중국의 이단이 그 아까 상대방의 감정을 못 읽어서 흔들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나라의 그 조훈현 기사인가요? 한번 이렇게 해봤을 때 일부러 그때는 알파고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이랑 둘 때 엉뚱한 곳에 뒀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내 귀에서 이렇게 두지 않으니까 성의 포석을 까지. 정석대로 안 하고. 예. 한번 하니까 얘가 놀래가지고 컴퓨터가 놀래가지고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에 그러면은 톡톡 튀는 그 이세돌 9단이 엉뚱한 수를 둬서 상대방을 굉장히 컴퓨터를 혼란시키게 하는 그렇게 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고 했더니 알파고가 그거에 대해서 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돼 있을지. 예,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제도 왜냐면 이렇게 딱 둬서 엉뚱한 기보를 넣어서 혼란을 하게 되면은 컴퓨터가 걔를 우시하거나 걔를 완전히 그 엉뚱한 수니까 완전히 혼란에 빠뜨려서 오히려 무너뜨리는 것까지 대비가 돼 있다고 해서 아무튼 굉장히 흥미로운 전 세계 시선이 올리는 흥미로운 대국이 돼서 뭐 감정적으로는 이세돌 9단이 오겠으면 좋겠지만 이성은 우리 컴퓨터가 한번 이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정 의원님이 판단되려면 저는 제 바람은 연이어 4승은 이세돌 9단이 했으면 좋겠고요. 원래는 5판 3승제니까 세 번 하면 이긴 거거든요. 그리고 한번 져주면 되죠. 마지막은 인공지능의 진화로 이세돌 9단의 패턴을 기보를 흡수해서 5판째 마지막에 알파고가 이긴다라면 그건 진짜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야 싸움보다 훨씬 이게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대국이 이루어집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제가 모두의 브리핑을 통해서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시진핑 배지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1인 체제, 중국은 원래 집단지도 체제인데 1인 체제를 붙이나 이렇게 저희들 돌직구 신문에서 제목을 달아봤는데 자, 정 의원님 지금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원래 집단 지도체제로 돼 있고 뭐 직전에 장점인 뭐 후진다오 이렇게 딱 10년씩 하고 딱딱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부에서 또 지금도 누군가를 한 명을 키워서 또 다음 뭐 지도자를 만들고 이런 게 중국 지도체제의 아주 특징인데 배지가 등장한 거 참 이례적이에요. 저도 오늘 아침 기사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전국인대가 열리고 있죠. 우리나라 국회입니다. 전국에 이제 공산당의 대표자 회의들이 와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석한 티베트. 티베트는 지금 분리자치운동인 그런 것이 이제 좀 그렇죠. 굉장히 심한 곳이죠. 거기서 대표단이 배지를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배지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보신 대로 한쪽은 마오쩌둥이나 장쩌민의 과거에 중국의 주석이었던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배지 하나와 또 하나의 배지는 시진핑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배지를 두 개를 차고 와서 지금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에서 이렇게 개인의 어떤 배지를 달고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없었던 일이고요. 더더구나 그 배지에 등장한 사람이 시진핑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걸로 아까 우리가 MC가 얘기를 했지만 마치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의 배지를 그 흉내낸 것처럼 오히려 중국이 북한을 따라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것은 1인 체제 또 혹은 또 시진핑의 어떤 우상화 그런 것이 작동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들고요. 또 얘기하는 도중에는 티베트 대표단은 시 핵심이라는 얘기를 한답니다. 시핵심. 시진핑 핵심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시진핑 핵심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런 표현을 쓴다는데 그것이 마치 옛날에 우리 김정일 세대에서 당중앙. 당중앙은 우리가 늘 김정일을 당중앙이라고 했는데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개인 우상화나 이런 체제가 중국이 지금 흘러가는 모습이 북한과 좀 닮아간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건 지금 완전히 지금 시대를 거꾸로 가는 건데 이게 중국에서는 정말로 상당한 변화? 뭐 좋은 변화인지 나쁜 변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런 거 하니 그 문화 대혁명 이후에 등소평이 들어오면서부터 중국에서는 그 마오쩌둥 1인
숭배가 이 중국의 이제 대약진 운동이라든지 문화혁명의 국가가 너무 심각했다라는 게 모든 정치 지도자들의 공통된 인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집단 지도 체제를 형성하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10년씩 하고 10년씩 하고 가는 문화였는데 시진핑이 그 금기를 이제 깨고 나서는 거고 저는 이걸 누가 만들었다는 게 독특한 뉴스가 아니라 만든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중국이 이런 게 보도되게 뒀다는 게 사실은 더 오히려 더 의미가 있겠죠. 있다. 뭐 시진핑 주석이 뭐 이런 거 만들려고 했거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충성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막지 않았다는 거. 막지 않았고 이게 보도가 되도록 그렇죠. 받았다는 용인하고 게 있다는 게 더 큰 일도 있고. 옆에 걸 보면은 이제 다섯 명이지 않습니까? 모택동, 예, 등섭병 이제 장점인. 모택동, 등섭병, 예, 후진타오 장점인. 저는 시진핑 주석이 한가운데 가운데 있죠. 네. 저는 네. 저게 중국판 러시모산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제 가운데 자리에 시진핑 주석이 있는 네. 거 저는 이제 왼쪽 벤치는 사실 오른쪽 벤치를 만들기 네. 위해 가지고 조금 명분용으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요것만 하면 훨씬 더 논란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요거를 같이 닮으로써 일종의 물타기를 한 거 아니냐 네. 그런 느낌도 있고 저희가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의 찬양가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만든 건 아닙니다. 들어보시죠. 네, 사실 저 정도의 파워를 지니고 있으면 여성들이 아 시진핑 주석 같은 사람한테 시집가야겠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폭리위한 여사도 그렇고. 네, 뭐 저기 중국 사람이 아니라도 저렇게 파워와 저걸 가지고 있으면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지금 말한 대로 저런 그 북한에서 들을 것 같은 그런 개인 우상화의 노래가 저렇게 공공하게 만들어지고 유포된다는 자체가 지금 중국이 그 권한이 한 사람한테 집중되고 있는 분명한 어떤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반부패가 지금도 중국 전인대의 가장 큰 이슈랍니다. 그런데 뭐 누가 산시성 산하 금융기관 책임자 부패 사례를 소개를 했는데 720억 원을 챙기고 항공편으로 한국 우유를 공수해 먹었다고 합니다. 우유는 제가 한국 않았나요? 우유 어떤 우유인지 네. 제가 밝혀드린다고 했거든요. 네. 어느 우유인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뭐죠? N인가요? S인가요? M인가요? 뭔가요? 이거 방송에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N 우유와 M 우유. N과 라고 N. 하겠습니다. 네. N 우유와 M 우유 등 한국 우유 업체를, 네, 인천항을 통해서, 예, 인천을 통해서 공수해 먹는 그런 부패자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까지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돌직구쇼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